친구가 젓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함수율 측정기로 측정을 하고요. 단열재가 고밀도 단열재라 압축이 안 돼요. 그래서 무게는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큰 차에다가 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붕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 해요. 이렇게 많아요? 네. 지붕에 들어가는 게 많아서 그래요. 와. 네. 다 저희 거예요, 이거. 와. 어서오세요. 사람 사는 집입니다. 오늘도 양양에서의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 바람이 좀 들 부는 벽에 붙어가지고 찍고 있습니다. 지금 방통을 말리는 동안 비가 좀 왔어요. 일주일 동안 말리는 동안 비가 한 2-3일 정도 와서 건축주님이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특히 지금 보시면 합판이거든요. 네, 합판이어서 이거 뚫으면 어떡하느냐 걱정도 하셨는데 이 나무가 젖는 거에 대해서 요새 많이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나무가 젖어도 되느냐. 뭐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무는 젖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으로 덮기 전에 잘 말리는 게 더 중요하다. 실제로 이제 외국 현장에서도 보면 나무를 덮어라 라는 그 인스펙션은 없지만 비가 젖은 뒤에 말려라. 이 함수율 측정기로 몇 퍼센트 이하로 함수율을 낮추고 나서 진행을 해라. 요 규정은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무가 물에 안 젖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혹시라도 비가 오면 젖더라도 얼마나 더 잘 말리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에 이제 장마철 그리고 뭐 태풍 불 때 그럴 때는 덮어줘야겠죠. 제일 좋은 건 그때는 피해서 골조 시공을 하는 거고 만약 그 시기랑 어쩔 수 없이 겹쳤다면 그렇게 비가 막 장기간 많이 올 때는 덮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에 뭐 일반적인 비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큼 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덮고 펴고 하는 그 시간으로 쓰는 것보다 작업을 빨리 진행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외단열재를 덮으려고 하는데 함수율 측정기로 한번 측정을 하고요. 확실하게 측정을 하고 함수율 측정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얘를 뚜껑을 열면 이렇게 뾰족한 바늘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SPF이기 때문에 수종에 맞게 모드를 바꾼 뒤에 지금은 D, 여기 보면 라치 파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SPF 저희가 플러스 파인 퍼로 구조목을 하기 때문에 파인이 있는 소나무가 있는 D에다가 모드를 맞춰놨고요. 이제 가서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를 많이 먹었을 것 같은 이 상을 찔러보겠습니다. 8% 9% 나오네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처마가 있어서 이쪽은 비가 거의 안 들쳤어요. 그래서 이쪽은 넘어가고 한번 재볼까요? 그래도 10% 정도 나오네요. 네, 10% 정도. 9% 10% 나오고요. 저쪽에 비가 좀 많이 맞았을 것 같은 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가 좀 왔던 것 같은데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8%, 9%, 8%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외부고요. 여기 보일러실 문인데 요런 데 이제 물이 많이 보이거든요. 잘 말랐네 완전. 6%? 완전 잘 말랐는데?
함수율이 평소 보기 힘든 10% 이하가 나와서 좀 의아했지만 양양의 바람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이렇게 함수율 체크가 끝나고 나면 외단열재를 붙입니다. 보통 목조주택은 단열재를 실내 스터드 사이에 넣는 중단열이지만 이렇게 합판 외부에 한 겹 더 붙이면 단열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께는 얇지만 바깥에 붙는 특징 때문에 저 한 겹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외부에 스터코를 하실 때는 비드법 보온판, 스티로폼을 붙이시기도 하는데 저 인슐레이션이 투습 성능이 조금 더 우수하기 때문에 벽체 골조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금 비싸도 인슐레이션을 씁니다. 이렇게 판형 인슐레이션을 넣을 때는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꽉 끼워서 넣어야 되고요. 이런 전선 배관 주변이나 에어컨 배관 주변도 폼을 잘 싸서 빈틈이 없이 기밀하게 채워줍니다. 저 작은 구멍 하나로 겨울철 찬바람이 다 들어오거든요. 외단열재까지 모두 다 넣고 나면 이제 타이백이라고도 부르는 투습 방수지로 전체를 덮어줍니다. 단열재는 투습 방수지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안전하고요. 투습 방수지는 이렇게 아래 하단 부분도 기밀하게 테이핑 처리를 해서 빈틈이 없고 또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벌레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에 테이핑 처리를 해서 벌레가 들어가지 않도록 기밀하게 모두 테이핑을 했습니다. 또 타이백과 타이백이 만나는 부분도 모두 테이핑 처리를 했고요. 이렇게 타이백까지 다 되고 나면 창호를 붙이고 외부 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